교회의 성장은 놀라운 성장 속에서 이렇게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오순절은요, 첫 열매를, 추수감사절 같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이 결국은 승천하면서 사명을 주는 거죠. 그 사명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는 어떤 예수님의 대명령을 주는데, 이 마지막 명령, 최후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부분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리같이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시작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거. 그래서 한번 같이 보죠. 사도들의 메시지, 베드로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있었어요. 또 본토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 및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도 많이 믿었다. 그러니까 이 본래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유대인뿐 아니라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도 왔다. 여러분들 그 2장 우리 9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 터키지,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를 말했죠. 뭐 그런 데부터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그전 곳에서 왔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거든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쓴게 로마서예요.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다 쓴 말이 갈라디아서인데, 로마서는 로마의 방문에 대한 계획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로마의 교회가 생겼을까? 로마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누굴까 그러잖아요. 그세 가지 경우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요때 로마로부터 온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었다.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된 게 하나 있어요. 로마로부터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와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해 가는 게 있는 거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기를 넘긴 교회는 더 놀랍게 성장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왔던 처음에 시련일 수 있어요. 테스트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이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어리석어요. 사도행전 5장인데요. 5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구브로, 그러니까 시프로스섬인데, 그이 옆에 조그맣게 있는 그 지중해에 그점 하나 찍혀 있는 거 그린 거, 그게 이제 구브로 섬이잖아요. 지금은 시프로스 섬인데, 반은 그리스, 반은 터키 땅이 되어버렸지만, 근데 이곳에 출신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인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헌금을 해서 기쁨과 영광을 돌렸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는 좋아했어요. 아,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기는 너무 좋았는데 속였어요. 속였더니 어떻게 됐느냐? 죽었죠. 베드로가 그걸 알아보고 죽은 게, 뭐꼭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진 않은데, 그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제가 그이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그 등산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세 명은 노래 잘했어요. 저는 저를 보고 그 저희 등산단을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다 잘했는데 제가 제일 못했는데, 아무튼 같이 그 천막 부흥에
천막 부흥에 갔거든요. 특성하러. 근데 특성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특성하고 나가기가 애매하게 돼가지고 결국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막 설교, 미국 부흥사세요. 근데 설교하고 통역도 하는데 통역하는 분도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뭐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더니 설교 딱 끝나더니 사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막 나와요. 그거는 기도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지적하다가 이분인, 근데 그 지적할 때 우린 네 명 다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막 하다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쓰러뜨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더니 이분은 마이크 들고 직접 가면서 막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데 이렇게 막그제 앞에 우리 그 아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 만지는 이 아주머니 딱 뒤집어드더니 막그 입신한 것을 막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주머니가 정신없이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내 머리 만질까봐 그 두려움과 떨림. 그게 그렇더라고요. 마치 이내 죄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전체 그날에 그 우리 천막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그랬지만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무슨 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을 때그 속인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속인 것을 베드로가 알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말과 함께 그들이 죽게 돼서 그 시신을 메고 나갈 때 초대교회 가운데 거룩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영적인 감사도 있지만 감격도 있지만 두려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꼭 이제 그런 거는 안 좋은데, 뭐 이렇게 투시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그런 건안 좋은데, 그러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위기가 왔을 때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넘기게 하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교회는 더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있죠? 거꾸로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과 거꾸로 하면 사도행전 8장 1절이 같아요. 같은 내용이. 예, 뭐 예루살렘 뭐 이렇게 쭉 있죠. 요거는 2차 핍박을 얘기하고요. 처음에 또 어려움이 왔던 거는 좀 이렇게 좀 뭐하지만 먹는 문제로 말하면서 6장을 보였어요. 사도행전 6장 왔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은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이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나라도 그랬지만 이 본토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본토 유대인들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유교 막 해도 그 곡부라고 그 공자의 고향이 있거든요. 중국에. 거기 가면 아무래도 귀가 죽는 거죠. 이 오리지널, 이 원조의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 영적인 권위의 부분에서 좀 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계화됐어요. 세계화됐어요, 또. 반면에 본토 유대인은 가난해요. 뭐가 없으니까 이런 게 없지만, 그러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정도면 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유함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본토 유대인들은 실상 이렇게 도전적이고 징치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전부인가 우물하는 개구리 비슷하게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참 떠나시면서 믿음이 진짜 좋으세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더라. 훌륭하죠. 그러나 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막 적극적이기보다는 좀 수동적인 게 좀 많아요. 그리고 폐쇄적인 게 좀 많은 거예요. 본토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헬라파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도 좋으시지만 어려움을 줘요. 그런 것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거기 그렇게 있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경계하고 이렇게 차별하는지요. 특히 흑인 분들은 너무 어려웠고요.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저기 이촌동에는 일본 분들이 많이 사는데 버스 타서 일본 분들이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아요. 원래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막 일본 말로 막 얘기하잖아요.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째려봐요. 얼마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살기 너무 불편한 게 많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좀 폐쇄적인 게 있어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요, 외국에서 이 성지로 여기까지 올 정도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쉽지. 헌신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겠어요? 제가 선교사로 갈때 어떤 분이 뭐 좋은 말도 하지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딱한 말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가면 이제 많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게 어려움도 막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갈 정도니까 그렇지 뭐. 보통 믿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면 그렇게 나가겠어. 독하니까 나가는 거지.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성경인들이 독하니까 외국까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이 복음,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가는 거니까 좀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외국까지 얼마나 어려운데, 독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 본토까지 오는 사람들이니까 좀 독한 거예요. 야성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거든요. 있는데 뭐가 있었냐?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바나바도 지금 구브레라는 곳이 실상은 외국이니까 어떻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재정을 담당을 했어요. 헌금을 냈어요. 본토 유대인들은 뭐 어부였던 분들이 뭐 고기도 안 잡은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단지 그 내는 많은 돈을 관리한 사람은 누구냐? 본토 유대인들이 다 관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지도적인 위치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가부들, 그러니까 이게 여자와 이 먹는 문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서로 먹는 게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본토 가부들을 좀더 챙겨주고 외국에서 온 가부들을 좀잘안 챙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우리가 많이 내고 다 하는데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여기가 단지 그냥 우리가 이 권위, 이걸로만 내세워서 안 하니까 불평이 있게 됐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집사를 뽑자 해서 일곱 집사를 뽑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일곱 집사를 뽑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여러분 핍박이 이제 나왔어요. 핍박이 이제 야고보에 해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죠? 빌립.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에요? 아니면 일곱 집사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거든요? 사마리아에 영적인 붕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이분이 제자예요? 집사예요? 예,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에 의해서 결국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도 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엄청 잘 전하거든요. 그게 좀 이상해요. 일곱 집사를 왜 뽑았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실상 말씀을 누가 전하냐? 집사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상 어떻게 보면 이 집사님이 그냥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뽑은 것도 있겠지만 이면에는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이면에는 실상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본토 유대인들이 다뭐 중요한 직책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도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인정을 안 해요. 리더십들을 안 세워줬는데 그 리더십들을 세워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평신도 사역자분들, 평신도들은 그냥 그 살림만 하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도 하지만 이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전에 내적 치유 같은 때 이성훈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강의를 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내적 치유 강의를 하면 그분이 강의할 때그 시작하는 그 처음에 분위기 잡고 찬양 인도하는 분이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목사님이 기타 들고 올라가서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쫙 하면 목사님이 분위기 잡고 내려가서 기다리면 집사님이 올라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뭐 지금도 어떤 우리 패택 장로님이 그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거기 담당 목사님은 아니고 거기에 또 교육자가 가서 또 이렇게 쓰러지는 분 뒤에서 받아주기도 하고 피터천님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꼭 집사님은 뭐 그냥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 여기 이제 구별을 했죠. 그래서 살림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때 모든 집사님들이 다 설교하고 뭐 강의하고 이제 목사들은 이제 내려와라. 목사님 찬양 인도만 해라. 그렇게 하면은 또 귀가 어렵죠. 같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재밌는 건이 갈등의 부분들을 그렇게 넘겼다는 거. 그러나 8장 1절에 아까 봤던 대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었다. 교회 확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해가며 땅끝을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있어요. 1차 핍박의 결과로 교회의 확장이 이뤘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베드로의 유대 전도, 사울의 회심,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설립이 세워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먼저 11장부터 보는 것도 좋겠네요. 11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담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보면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베니게, 그 북쪽에 베니게와 구브로, 그 시프러스 섬이라는데 안디옥까지 이르러요. 터키에 있는 데까지 가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구원받을 백성은 유대인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제1동포가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구소련 지역에는 이제 우리 고려인들 있고 중국에는 조선족이 있고 미국에는 이제 제미동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일본에 갔는데 일본 사람한테 전도한 게 아니라 제1 교포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조선족에게 전해 한족에게 안 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건. 근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 이 시프로스와 구레네, 리비아의 맨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데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몇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무명의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이 몇 사람이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의 전통을 벗어나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을 듣고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바나바로 그 외국인들을 목회하게 하는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불러서 함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넓은 곳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사람,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놀라웠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 만약에 그 원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안디옥 교회에 원수가 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 때 배경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와서 전한 거예요. 그 전한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가, 순교를 하겠는가, 스데반이 왜 죽게 됐는가. 그러면은 누구를 얘기하게 되냐면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 바울로 알려진 이 사울을 얘기할 텐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한 사울이기도 해요. 사울에게 죽였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흩어지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 사울을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바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아직 바울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어요. 잠깐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목사님을 누가 고발해가지고 순교를 하셨어요. 그 고발했던 원인이 되는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싫죠. 그 밉죠. 안디옥 교회는 이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또 나중에 전도행 떠날 때마다 안디옥 교회는 또 후원을 했어요.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시대 우리 넘겨서 120조 같이 보죠. 120조 선교시대는 다섯 가지의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차 선교여행, 그다음에 종교회의,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행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뭐 거의 이제 끝나가지만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아요.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했었는데 1차, 2차, 3차 그 로마까지의 그 전도 여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숫자지 같은데 지도를 좀 그리세요. 그래서 제 지도 보고 따라 그리지 말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뒤에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린 건데요. 여기 이제 우리 뭐 많이 했던 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제 그 구두가 너무 크죠. 부츠인데 뭐 이 지도를 그리고 그린 다음에 성경 사도행전 13장부터 성경을 보고요. 거기 보면 안디옥에서 안디옥은 어디냐면 요쯤에 있거든요. 이 안디옥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구브레 가면 여기 가고 바보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 타고 오는 게 이게 1차 전쟁인데 이렇게 성경 읽어가면서 아 실루기아로 갔다가 살라미로 갔다가 바보에 갔다가 이렇게 따라서 지도를 이렇게 그리는 색깔 그 이 볼펜 뭐 빨간색으로 1차는 하고 2차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진짜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머릿속에 1차, 2차, 3차 로마까지의 그것이 다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